따뜻한 날씨에 자꾸만 걷고 싶어지는 계절. 제 발걸음이 향한 곳은 색다른 매력 있는 장소입니다. 봄의 기운으로 가득한 이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와! 안녕하세요. 주인 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율브린너. 근데. 반갑습니다. 네. 한 2년 전쯤에 어디서 뵌 것 같아? 네, 뵀었습니다. 어디서 뵀죠? 청년들하고 같이 사는 곳에 저희가 초대해서 식사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식사하면서 청년들하고? 네네. 그렇구나. 그때 이거 한다고 얘기 안 했잖아. 네, 따로 말씀 안 드렸는데 거기 제가 대표로 있었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그 대표하시고? 지금은 제가 위임을 하고 제 사업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야, 나 이 밖에 꽃이 너무 아름답고 네. 외관이 너무 멋스러워서 감사합니다. 이 실내는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돌아봤어요. 아예 감사합니다. 그럼 오토바이도 있고 뭐야? 핸들도 있고 저희 램프. 할아버지가 타시던 오토바이예요. 아 그래요? 네, 40년이 넘은 오토바이인데 이제 컨셉은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이 캠핑을 즐길 때 어떤 모습인지를 꾸며놓은 거고요. 2층에 가면 또 캠핑 컨셉으로 많이 꾸며놨습니다. 아 그래요? 네. 2층을 좀 보여야 되겠구나. 네. 야. 캠핑 도시에는 카페마저도 평범하지 않나 봐요. 캠핑을 즐기는 주인장 취향이 가득 담긴 이 공간은 캠핑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하나하나 손때 묻은 장비들이 가지런히 모여있는 걸 보니까 캠핑을 모르는 저도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어지더라고요. 아니 히말라야 선발대에 뭐야? 제가 즐겨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벽에 전시해놨어요. 산악커세요? 카약도 좋아하고 등산도 좋아하고, 네 캠핑도 좋아하고, 캠핑도 좋아하고, 네. 아 그래서 캠핑 장비를 다 여기다 벼라물고 다 그냥 다 비치해뒀네. 저건 뭐예요? 끝에 있는 거요? 아 끝에 있는 거 침낭인데. 침낭? 네,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저의 물건들이. 그래서 제가 내일 안 그래도 친구들 캠핑 갔을 때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는데 이렇게 꺼냈다가 사용하고 다시 걸어놓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카약 아니야? 네, 카약인데요. 문경이 계곡이 되게 좋습니다. 계곡에서 카약을 타면서 좀 유유자적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겠네요. 저 라인이 뭐야, 그냥? 클라이밍 하는 건데요. 아, 클라이밍? 네, 실내 클라이밍 장이 있어요, 문경에. 굉장히 유명한 국제 규격의 실내 클라이밍 장이 있는데. 실내? 네, 실내, 실외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난 문경 그게 있는 줄 몰랐네. 네. 클라이밍 장이 있는 줄. 자칭 캠핑 마니아라는 주인장의 추천을 받은 캠핑 명소들. 그렇게 자주 문경을 찾아 여행을 즐긴 처지만은 문경이 이렇게 좋은 장소들이 숨어있는 줄 몰랐어요. 다음에는 놓치지 말고 꼭 가봐야겠습니다. 아주 유경험자로서 경험이 많은 분으로서 이 동네, 이 문경 근처에 캠핑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아주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곳곳에 숨어 있어서 잘 모르시는데 캠핑을 다녀보면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디 얘기 좀 해주세요. 난 못 봤네. 시에서 운영하는 공간도 있어요. 제가 주로 가는 곳은 문경의 가은이라는 곳이 있어요. 알죠. 네, 그쪽이 계곡이 정말 예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선유동 계곡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많이 있어서 그 주변 일대에 캠핑장들이 구석구석 숨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쪽도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사진 찍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스팟 중에 하나가 그 문경 단산 꼭대기에 거기에 캠핑장이 있습니다. 산 정상에 단산 꼭대기 네. 거기 저거 있는데? 네 패러글라이딩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 케이블카도 있고. 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해가 뜨는 풍경부터 해서 밤에 이제 별이 반짝반짝하는 그 풍경 그리고 해가 지는 것까지도 동시에 볼 수 있어서.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스팟입니다. 그 단산 한번 올라갔다 왔어요. 그 공간이 넓잖아요. 뭐 패러글라이딩 거기서 하는 곳이니까. 네네. 이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었어요? 캠핑 시작하고. 캠핑 컨셉으로 바꾼 지는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1년 정도? 네. 그 전에는 이제 전시장처럼 공간을 만들어 놓고 네. 코로나 시점에 개인 작업들이나 이런 것들 전시할 공간이 없어져서 전시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내어드리는 공간이었어요. 사진 전시나 그림 전시, 아니 음악회나 단편 영화 상영회까지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겠네요. 그죠? 네, 그 당시에는 다들 어려운 시기여다 보니까 어디 갈 곳도 없고 자신의 그 작품들을 전시할 곳도 없어서 어려워하시던 분들이
이런 공간이 생겨서 좋아하셨죠. 그렇죠. 저 우리 대표님은 이거 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아, 사실은 원래 영화를 전공했습니다. 영화 촬영을 했었어요. 영화? 아, 근데 영화 촬영을 하다가 왜 갑작스럽게 변화를 줬어요? 개인적인 일이지만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네. 매일 밤새고 좀 고된 일을 하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져서 공부를 하러 이것저것 많이 떠났었습니다. 영국이나 호주까지도. 아, 그래요? 네네. 오. 가서 호주에서 이제 커피 문화에 눈을 딱 떠서 이걸 우리 동네 가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네. 호주나 외국에서 이런 바리스타나 이거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네. 실제로 일을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이것저것 안 가본 곳이 없다는 주인장. 여러 나라에서 일도 해보고 멋지다는 곳에서 캠핑도 원없이 즐겨봤다는 그가 고향으로 돌아온 데는 이만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대표님, 캠핑의 매력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몇 번씩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작은 성취감인 것 같아요. 작은 성취감입니다. 저희 아들하고 같이 캠핑 갔을 때 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가 집을 뚝딱뚝딱 만드는 게 신기해 이러는 거예요. 빈터에 공간에다가 빈터에 집이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게 너무 신기해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없었던 성취감들을 그렇죠. 캠핑에서 집을 만들고 집을 허물고 다시 짐을 챙겨오고 이런 과정 속에서 성취감들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큰 그 교육이지. 네네. 또 하나의 매력은 바로 이렇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겠지요. 잠시 집을 떠나 새로운 장소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새로운 추억이 되잖아요. 가족 간의 끈끈한 정도 더 생기고 말이죠. 여기 하시는 일은 만족하세요? 200% 만족합니다.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동네 분들하고 너무 잘 어울려서 잘 지내고 유년 시절을 시골에서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눈으로 보고 있어서 정말 만족합니다. 그래요? 네. 이게 떠나고 싶지 않겠네? 아, 그럼요. 떠나고 싶지 않죠. 보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딜 가도 이만한 풍경을 만나보질 못했다는 주인장. 그의 얘기대로 이곳에 앉아 바라보는 모습이 참 오래 제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